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돌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에는 X1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이 음악방송 출연이 없음에도 플래시로 무려 5관왕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X1의 플래시는 지난 8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 5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X1 5관왕 축하해, 방송에서 보고 싶당, X1 1위 축하해요, 지상파에서 멋진 무대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X1 5관왕 축하해, 신인왕 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X1 노래 정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X1이 B2B 정이룬의 MBC 표준 FM 아이돌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X1의 라디오 출연은 데뷔 후 최초로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X1은 타이틀곡 플래시로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먼저 비상 퀀텀 리프에 대해 한승우는 11명이 비상에서 높이 도약하겠다는 노래를 담은 앨범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 손동표는 이 데뷔 앨범은 나에게 하나인 것 같다, 우리 11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덧붙였으며, 차준호는 처음에 듣고 너무 좋아 눈이 번쩍 뜨 있는 것 같았다 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X1은 숙소 생활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멤버들 간의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우석은 18살 친구들이 형들 힘드니까 독방을 쓰게 해줬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어 한승우는 내 방은 고민 상담방이다 라면서 밤마다 친구들이 찾아와 못 자게 한다 라고 말해 맏형의 따뜻함을 보여줬습니다. 남도현과 룸메이트인 이은상은 우리 방은 작업실, 밤마다 남도현이 곡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결은 우리 방은 집에서 가장 큰 방, 멤버들과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같은 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요한은 우리 방엔 사랑둥이 손동표가 있어 항상 북적인다라면서 동생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는 반면, 손동표는 김요한이 방에서 항상 괴롭힌다, 간지럽히고 놀려서 씻고 나와도 땀이 난다 라고 귀여운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이 너무 훈훈해 보여가지고 정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대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너무 멋져요, 엑스원 모두 행복하길 응원할게요, 엑스원 아돌라디오 너무 재밌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팬들과 다양하게 만나는 방송 기대할게요,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엑스원 라디오 많이 출연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엑스원의 오가나 그리고 이 라디오에 관련해서 크게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